일본에 불법 반출됐던 조선시대 유물이 2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일본인 소장자가 기증했기 때문입니다. 신환순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분청사기 묘지가 일본에 밀반출됐다는 1998년 신문기사입니다. 묘지는 태종실록 편찬에 참여했던 이선재 선생의 것. 지금 도지사에 해당하는 강원도 관찰사를 지냈고 고위벼슬 정삼품 병조참의에도 오른 인물입니다. 현 소장자는 정당하게 구매했지만 기증 요청에 응했습니다. 광산이 씨 문중은 가문의 한을 풀었다는 반응입니다. 묘지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석고되지 않을 마음으로 무상으로 올 거라고는 감히 생각을 못했지요. 기증자 도로니 쿠니에 씨는 묘지가 한일 우호의 상징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밝혔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 문화재급 묘지를 내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특별 전시하고 이후 국립광주박물관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신환순입니다.